주한미군이 최신형 육상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속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지뢰 킬러로 불리는 최신형 지뢰 제거 전차가 실전 배치를 마친 점이 눈에 띕니다. 홍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육중한 몸체에서 뿜어낸 로켓이 긴 줄을 끌고 날아갑니다. 100여 미터 길이의 고폭탄으로 엮여진 줄이 굉음을 내며 폭발하면 땅속 지뢰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앞쪽에 달린 갈퀴들은 땅속을 헤집고 나가며 지뢰들을 모두 뽑아냅니다. 연합군의 진격을 가로막던 아프가니스탄의 지뢰밭을 안전지대로 바꿔놓은 미육군의 지뢰 제거용 전차 ABV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이 이 지뢰 제거 전차 6대를 들여와 최전방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대전차 지뢰에도 끄떡없도록 장갑을 덧댄 전차는 일반 전차의 3배에 달하는 72톤의 몸무게지만 최고 속력이 시속 80km에 달합니다. 유사시 한미 전차 부대가 적 지뢰 지역을 재빨리 돌격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현존 세계 최강 전차로 꼽히는 M1A2 전차도 추가 배치를 마치고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각종 전자장비로 파악된 전장 상황을 다른 전차나 공중지원 전력과 공유하는 디지털 전투체계를 갖췄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새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형 지상장비들을 조속하게 한반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한미군은 최신 전력 봉황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